선순위 전세권 15억이 인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낙찰이 됐어요. 어제 한 번입니다. 18에 2587. 곧 뛴 사람이 1억짜리가 몇개 있더라고. 그죠? 한 번입니다. 28억짜리가 이게 정자동, 분당의 정자동의 아파트입니다. 정자동의. 분당의 정자동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74평. 화장실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 요새 자전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막 이때 젊은 애들 막 타고 다니니까.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이 청소 잡니까? 이런 거는. 아니, 화장실은 다그각 방에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마루 청소잖아요. 74평 것도. 도움이잖아. 아니, 요새 로봇 있대, 로봇. 돌아다니면서 조차 다 돼. 대가리 병을 돌면서. 아, 그런 거 되겠다. 그거는 가사 도움이 같습니다. 나도 75평짜리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어떤 놈. 자, 봅니다. 28억짜리인데, 요, 낙찰대하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얼마나 뛰죠, 얼마나? 이 사람은? 요 10%죠? 1억 9,600 뛰죠? 자, 이 사람은 여한 여유로 핑계대고 빠져나왔다 봅니다. 10% 빠져나왔어요. 요거는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도 뛰어. 이 사람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1억 3,700에 2배입니다. 2억 6천을 뛰었어요. 6천을. 뛰고, 2019년 7월 달에는 또 항고래였어요, 항고. 만약에 이 항고가 받아졌다 크면은, 예로, 적시한 과목이 됩니까? 적시한 과목은. 자, 적시한 과목은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요. 적시한 거를 하면은, 자, 여기 있네. 8월 1일에 최고가 매수인, 매각하고 결제된 적시한 거. 자, 요리 하려 크면요. 아까 만약에 13억에 들어갔다 크면은, 13억에 10%니까 1.3억 들어갔죠? 자, 이게 이제 기각돼서. 항고, 재항고 하다가 한 1년간에 기각돼서. 기각이 되면은 내가 1.3억에 넣은 데서 연12% 빼는 게 아니고 13억에 연 12%입니다. 12%. 그러면 거의 1억 3천 들어간 거는 완전 몰수되죠. 그죠? 그래서 항고 기각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기각돼버리면은 한 1년 꺼비면은 자기 10%라는 거는 그대로 뺏깁니다. 그러면 낙찰 받을 때 아까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20% 아까 뛰죠? 뛰고, 요번 또 10% 또 됐죠? 그러면 30% 그죠? 그 됩니다. 아주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구하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도 그럼 뛰서. 이분이 됐다 하는 것은, 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15억짜리가 전세가 있죠? 15억짜리가. 그죠? 이거를 감안해서 15억 감안하고 7억을 하니까 22억이니까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 비하면은 작죠? 그래서 내가 본게 요번에 6억 얼마 나서 팔리겠다. 그래도 팔렸어요. 몇명 들어왔습니까?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죠?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이게 유씨라 하는 임차인은, 잘 보세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띄면 안 되니까. 유씨가, 처음에는 전세권이었어요. 전세권. 전세권을 얼마였나? 그러면은, 얼마 했죠? 처음에? 15억 했죠? 뒤따라서 누가 돈을 조금 빌려줬어요. 4억 8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 넣었어요. 이 사람이. 맞죠? 이 해씨가 경매 넣었습니다. 4억 8천 달러 크고. 이 사람이 경매 넣어요. 그죠? 자, 넣는데 이 사람 유씨는 전세권을 하고, 처음에. 전세권을 하고 또뭐 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요거 했죠? 전입신고 했죠? 15억을 줬어요. 주고 있는데 경매 당하는 바람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잘 봅니다.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냈다 그러면은 했다 안 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안 했단 말이죠? 자,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면은 배당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15억은 인수. 간단하죠? 또잘 모르면 뭐 본다고요? 예상 배당표 보고. 일단은 검토를 한다. 물론 요것도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인데 이렇게 가 있죠. 지금 15억이 인수라고. 그죠? 예, 요것만 봐도
요것만 봤으면은 이분은 안 뛰었습니다. 뛸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다시 봅니다. 문건 송달내 보니까 15억 전세권하고 전입신고한 사람이 돈을 돌락했는데, 자, 우리 유 씨가 이 두 가지를 거나 했어요. 전세권자로서 유 씨가 채권 계산서를 냈다. 이건 아닌가 똑같죠? 아까 얘기했죠? 아닌가 똑같죠? 자, 임차인, 전입 확정이 있는, 전입만 있는 임차인으로서 유 씨가 권리신고 배당료 했다. 이건 되긴 되는데 확정자가 없었죠? 그래서 인수가 된다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자, 이런 게 뭐랄까? 요 앞에다가 배당 요구에 가름하는 채권이라서 냈다. 그럼 보시죠. 배당금에서 받아가니까 인수금액이 줄어든다. 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류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서류가 잘 들어온지 못 들어온지 경매계장은 정확히 판단하거든요. 이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도 아니다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원장님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믿는다고요? 경매회장 말입니다. 요 사건에 경매회장님이 뭐라고 답을 줬는가 요걸 봅니다. 자, 성남지원에 매각문건 민수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답을 줬는가 봅니다. 사법보좌관은 쭉 이렇게 15억이 있고 뭐 써놨다 그죠? 조심하다 해놨고 해놨는데 자, 비고를 한번 봅니다. 아니 요거 봅니다. 먼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음이 관계네. 전세권이 뭐 소멸 안 된대요. 일단 무슨 말이죠? 이걸 말소한 시준대요. 그럼 요것만 봐도 벌써 15억이 인수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맞죠? 두 개를 가했다. 전세권자 물건으로 가지고 있고, 요거는 임차인의 전입 확정된 특별배 요구하는 그런 권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 신고 및 배당료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다. 써놨죠? 배당했는데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인수된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다. 자, 여기까지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미납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소를 안 한다니까, 그죠? 써놨죠, 그죠? 소멸되지 않은 거, 전세권 15억 한다 말이죠? 그래서 15억은 인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들어온 사람들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나 참 이유를 모르겠어. 그죠? 즉, 비싸게 쓰려면 저서 받아갈 줄 알고. 그럼 요, 뛰어난 거는 누가 갑니까? 뛰어난 거. 판사님이 아니고 누가 갑니까? 뛰어난 거. 몰수한 거. 그건 누가 갑니까? 그거는 이제 배당표에 들어갑니다. 그죠? 요번에 팔렸죠? 요번에 7억에 팔렸는데, 이거 플러스 하는 거 잠깐 띈 거. 빼죠? 요 12억 가지고 누가 가느냐? 요거는 인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김에 넣었죠? 다 받아가죠? 2억도 받아가죠? 이 사람 땡 잡았네. 6억짜리 이 사람. 안 그래요? 원래 여기 4억 7천이 안 들어오면은, 이 사람 못 받아가죠? 그죠? 이 4억 7천 더 빼야 되죠? 이 사람이 4억 7천 더 받아갔어. 항인구시 술 사야 되겠다. 우리 종씨네. 우리 종씨가 술 사야 된다. 그죠? 15억은 인수다. 됐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거는 쉬워요.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선순위 전세권에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한 파트 두 파트 봤죠?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요 판결 있죠? 요거 결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선순위 전세권에서 제일 유명한 결정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판결인데 세입자한테 유리한 판례다. 낙찰자는 불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08-4104.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돈을 5천을 주는데 1억을 주는데 전세권도 하고 전입신고를 전세권 하기 전에 할 수 있고 뒤에 할 수 있고 그렇죠? 전입신고가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세권을 먼저 해서
그러고 전입신고를 3일 뒤에 했어요. 그랬는데 경매들 앞에서 누가 뭐 신용보증금에서 뭐 10억 돌았고 강제금에 딱 끊어서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1억을 주고 전세권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앉아있는데 경매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나는 칼을 두 개가 있어. 세입자는 물고기나 거는 이 전세권 칼하고 또 전입 확정 거는 그 칼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여러 전세권을 써먹었어. 돈 달라고. 이랬을 때 전세권 설정을 뒤에 늦은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1억을 이를 물어봅니다. 있는 겁니다. 경매를 당하니까. 있는 거예요. 자, 역으로 내가 1억을 했고 전입채권도 하고 전입신고를 조금 며칠 있다 했어요. 했는데 돈 안 줘. 그래서 내가 경매 딱 꺼졌어. 전세권은 좋은 게 뭡니까? 이명이면 바로 할 수 있죠? 딱 꺼졌어. 낙찰이 5천밖에 안 됐어. 낙찰이. 그러면은 나는 5천 받고 나가야 됩니까? 또 전입신고에 난 걸어 가지고 네가 나머지 5천 내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 자,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걸린 주택에 다가오 주택에서 뭐 300으로 가지 이건 안 됩니다. 일부 점유할 때는 안 되고 아파트처럼 내가 다 사고 쓰고 있죠. 그럴 때만 됩니다. 목적물 전부를 그냥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일 때는 전세권을 하고 전입신고 해놨는데 경매를 딱 넣어서 이런 게서 여러분들이 대박이 됩니다. 대박.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람이 경매를 당하면은 대박이 안 됩니다. 피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가죠? 감 잡힙니까? 전세권 설정일자가 먼저고 한 달 뒤에 전입신고하고 있는데 경매를 당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둘 중에 뭐 하나 도락했어요. 전세 돈을. 그러면은 요거는 인수가 발생합니다. 낙찰가 낮아피면은. 자, 역으로 지가 전세가 1억이고 전입신고는 며칠 뒤에 했는데 지가 경매 닦아 넣어서 누가 한 6천을 잡아놨어. 그럼 4천이 모자라죠. 세입자 나가고 싶은데. 그럴 때는 지가 경매 넣었기 때문에 뒤에 붙은 전입일자는 요, 여기 이제 마수연등 끼니까 막 소멸돼서 6천만 원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런 걸 받으면 여러분 도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독생이나 이런 데서는 6천을 밖에 못 받으니까 4천만 원이 인수다 해놨거든. 좀 헷갈려가지고. 구독선에 권리 분석이 틀릴 때, 그때도 대박입니다. 분명히 인수를 해놨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경매를 당한 사람은 인수가 되는데, 경매를 넣어서 전세권자 지가 경매 닦아 이러면 그건 같이 소모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겁니다. 결론은. 자, 봅니다. 금정구 구서동은 08-4104.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금정구에 있는 이게 이제, 자, 그냥 봅시다. 오래된 사건이라서. 막 써놨죠. 부산의 금정구의 오피스텔인데 서울 사람이 5,300인데 3,100에 샀어요. 3,100. 그죠? 샀는데 문제는 요 세입자가 있어요. 우리 황 씨가 있네. 황 씨가 있는데 황 씨는 전세권자로서 그죠? 요거를 하고 4일 뒤에 전입을 하고 했어요. 전입했어요. 5,000을 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경매를 당합니까? 어쩝니까? 황 씨가. 당하죠? 강제금이 당하죠? 그럼 황 씨가 뭘 단락해서 둘 중에 하나. 그죠? 배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했든 요걸 했든 자고자 돈 단락했어요. 했는데, 5천만 원에 부족하다. 자, 그럼 뭐 단락해서 한번 볼까요? 황 씨가 뭐 단락했노? 2008년도 10월 30일. 뭐가 단락했노? 자, 황 씨는 뭐 달랐겠죠?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배당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권리신고, 전세권을 써먹었죠? 자, 경매를 당합니다. 황 씨가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뭐 경매를 당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자, 우리 황 씨는 요겁니다. 요거는 황 씨가 잘 살고 있는데, 다시요. 황 씨가 전세권을 하고,
그 다음 며칠에 전신고 했는데, 살고 있는데 배당료 했어요. 그죠? 배당료 했는데, 경매를 당하죠? 했는데, 낙찰가 3천밖에 안 돼. 그러면 2천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은, 자, 황 씨는 배당 요구를 잘 했으면 못 했습니까, 지금? 요거까지고 배당료 했겠죠? 그죠? 잘 했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살았죠, 지금? 살았는데, 이게 날짜가, 앞이면은, 이거보다 앞이면 당연히 5천까지 챙기도록 할 끼고, 뒤에 일 때,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뒤에면은 이게 중요한 사례 입니다, 지금. 뒤니까. 지금 뭐 합니까? 경매를 당합니까? 묻잖아, 지금.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경매를 당하고, 강제경매를 당하고 있을 때, 요거를 써묻지만은, 요거보다 뒤에 붙은 요거를 가지고 인수가 된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말수기는 권리가 아니죠? 이놈이 말수기는 권리죠? 그죠? 이거보다 조금 빠르죠? 그죠? 9월달이고 12월달 아닌 거죠? 그런 게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반대로 한번 더 봅니다. 이제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는 07-11477 봅니다. 147. 그래서 아까 그거는 낙찰받은 뭐, 낙찰자가 손해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민이 하고 지가 졌어요. 자, 요거는 봅니다. 대구 거는, 아까 그거는 세입자이랑 요거는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했을 때, 우리가 대박 사례 1, 2 했어요. 1번인데 한번 더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동구의 아파트가 2,700에 팔리는데, 그죠? 요 보면은, 자, 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잘 봅니다. 우리 최병찬 씨는 전세권을 하고, 그날, 짐 풀고, 전입 신고 됐어요. 잔금 주고, 5,500 주고, 같은 날 했습니다. 좌우정한. 뭐, 같으려도 좋아요. 일단은, 요게 10월 15일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좌우장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김동수가 돈을 안 줘. 그럼 이 경매 넣으면 되죠. 우리 전세권은. 바로 넣으면 되죠. 그 자기가 경매를 넣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얘로 3천에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요것만 받고 나가야 되느냐, 낙찰자한테 2천을 다 챙길 수 있느냐, 인수가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인수됩니까? 어디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이게 전세권을 제가 겸해 넣었죠? 그럼 이럴 때는 말 속이는 여기 틀렸습니다. 이게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아시겠죠?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이놈이 날짜가 갔거나 뒤에 주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만약에 하루도 빠르면은 말이 맞아. 지 말이. 세입자 말이 맞아요. 맞는데 늦기 때문에 제가 겸해 닦아있고, 중간에 전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쉴 데 없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팔린 거 2,700원 받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은 선순위 전세권 있을 때 대박이 된다. 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예로 뭐 2억 7천 할 수도 됐는데 5억짜리가 5억 5천짜리가 전세권하고 뒷날 며칠 뒤에 전입신고가 다 해놨는데 경매를 지가 엿더라 3억에 샀다 그러면 3억만 주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시죠? 경매를 지가 신청했을 때는 그건 같이 소멸된다. 그러면 전세권이 아주 우리 근저당처럼 말소 기준 권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전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된다. 이해가죠? 그런 거 없다, 그죠? 자, 그거를 가지고 이 판결은 이렇게 복잡해 놨어요. 그죠? 이렇게 뭐, 이 사건의 경우에 뭐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자, 봅니다. 비신청인 사건 전세권은 10월 10일에 임대차 보고상에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은 12월 그 다음날 발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해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 낙찰받아 그죠? 낙찰합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보다 후순인 임대차 보고상에 대항력 우선변제 소멸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낙찰자는 요 세입자한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니 비신청인 전세권자는 이 신청인 낙찰자한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은 낙찰자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한 것이고
전세권자는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전세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요 이금에 받고 5,500에서 요 2,700 받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경매를 당할 때는 인수가 되고 지가 경매 닦아줄 때는 그만 그것만 받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 누가 크게 막 질문을 해놨더라고.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해서 선순위 전세권자 보면 헷갈리는데 요 결정에서 없어진 거냐 뭐 짜고 뭐 싸도 내가 이제 시원한 답을 주었습니다. 자, 앉아 봅니다.